한 초등학교 6학년의 하루 일과를 들여다볼까요? 또래와는 다른 13살 가을을 보내고 있는 체린이를 소개합니다. 아빠, 너 외워서 하는 거지? 네. 네. 학교에서 체린이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가야금 배우는 시간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답게 친구와 웃고 떠드는 것도 잠시. 집에 가자마자 숨 돌릴 새도 없이 가야금 레슨이 시작됩니다. 언뜻 봐도 실력이 보통은 아닌 듯하죠? 본격적으로 가야금을 배운 지는 겨우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시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두 번이나 탄 유망주입니다. 힘들어도 미래가 보이잖아요. 다른 애들 아직 진로도 못 정하고 그런데 이것저것 다니면서 가야금도 연주하고 싶고 그리고 애들도 가르치고 싶어요. 특히 한 달여 남은 예술 중학교 시험 때문에 어린 나이에 입시생이 된 체린이.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아빠입니다. 아빠는 저가 가야금 시작하기 전에 칭찬을 해주신 적이 별로 없었는데 가야금하고 나서 물론 잔소리도 많이 하는데 칭찬도 요즘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더 좋고. 집에 있을 땐 항상 체린이의 연습을 지켜보는 아빠. 어린 딸이 입시 때문에 지칠까봐 꼼꼼하게 살펴줍니다. 그것보다 그래서 그렇지. 자꾸 틀리는 것 같아 아빠 볼 때. 안 틀렸어요. 그 줄이 한꺼번에 두 개 옆에 걸어서 건들면 안 되잖아. 땅 칠 때. 아, 그럼 20대도 그럴 거야? 제 손가락이 두꺼워가지고 그러면 심지어 아 그건 인정할게 이렇게 하겠어? 그걸 연습을 하는 거잖아. 가야금에 있어서는 워낙 빈틈이 없는 아빠 때문에 입시생 체린이는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빠의 철두철미한 성격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녁 저녁거리 사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나 새우 사왔네. 그래서 우리 같이 저녁을 만들어 보는 거 어때? 만들어 보는 거 어때? 재료를 사서 만들라고요? 같이 만드는 거지. 아빠의 제안에 시장에 온 가족들. 이리 와봐 봐. 돈을 쓸 때면 늘 듣는 아빠의 말. 돈 쓸 때 어떻게 쓴다고? 신중하고. 경제도 잘 써야 되는 거야. 그치? 무조건 다 이렇게 쓰려고만 하지 말고 왜 써야 되는지 생각을 하라고. 그렇습니다. 평소 예의가 없는 걸 가장 싫어하는 아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이런 예의범절 교육에 체린이는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때 체린이가 아빠의 눈에 들어온 행동을 하고 맙니다. 엄마도 먹을래? 아니야. 당연히 뭘 여쭤봤어야지. 아니 잠깐만. 아빠랑 얘기 좀.
너 목마르면 다른 다 목마르겠지. 당연하지. 근데 왜 다른 가족도 생각 안 하고 너만 딱